먼저 범죄 도시입니다. 빨리 가서 지혈제 좀 가지고 와. 어? 동네 게임장 이권을 두고 두 조직 사이에서 칼부림이 난 사건, 범인을 쫓기 위해. 와, 깡패다.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형사님께서 나셨는데. 그 당구장에서 칼 맞은 애 내내야지. 너 누가 그런 거야? 당한 건 우린데 어째 그런가? 아니 그러니까 왔잖아. 누가 그랬냐고. 이스파 헐랭이 지십니다. 헐랭이가 누구야? 복사파를 공격한 헐랭이가 누굴까? 설랭설랭 찾아 나섰는데. 뭐야 이 새끼들? 어? 헐랭이 찾는 형님 말리지 말래. 움직이지 마. 확 다 죽여버리기 전에. 어디 갔어? 어, 너 일로 와봐. 강협반 형사의 짬에서 나온 촉으로 그렇게 뛰면 다리만 아파. 도망가봐야 입은 손바닥 안. 아, 도가니 아파 이 미안하다. 그런데 놈의 반항은 끝을 모르니. 너 그걸 들었냐? 자, 그 여기다 둬. 배 밖으로 나온 간 넣어두란 말인데 진실의 싸다구를 맞고서야 넣어둔 개끼. 예끼 사람아. 야, 숨 쉬어 숨. 지금 필요한 건 호흡기. 그냥 형한테 편하게 얘기해. 내가 정상 참작 해준다니까. 이거 장희수가 시킨 거잖아, 그지? 너 진짜 말 안 할 거지? 자, 받아. 야, 병식아. 네. 진실의 방으로. 그렇게 거짓된 자들의 입을. 야, 똑바로 하냐, 똑바로, 똑바로. 똑바로 열리게 할 두더지를 찾아라. 급 처방 뒤 이젠 두목을 찾아라. 아유, 진짜 아무도 없네. 그렇게 빈 사무실인데 라면 누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? 한 젓가락 하시죠. 이수파가 아니라 두더지 판지. 두드리면 뿅! 그러면네. 아이고야, 너 거기 있었냐? 네, 아닙니다. 뭐가 아니야, 뭐가.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가 아니야, 이 X야. 우리 아가 시키지도 않은 짓 한 겁니다. 봐라, 이거. 자, 그렇다면 동네 평화를 위해. 야, 빨리 해. 시간 없어. 아니, 빨리 하라고. 싸움난 애들 풀어주는 어린이집 선생님 마냥 어른이 둘을. 미안하다. 진심으로 해, 진심으로. 미안하다. 말 잘 듣는 새나라의 어린이들. 그래. 병식아, 예? 그 프로보이드 그거 갖고 와. 저 이거 폴라로이드예요. 이 뜨거운 우정과 화해의 현장은 인증샷이 필수. 하나, 셋. 하지만 이렇게 거룩하게 완성된 이들의 평화는 이 구역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또 다른 조직 때문에 흔들리는데. 내 꼭 아픈데 조금이라도 깎아주시오. 내 이리 빈다. 좋다. 깎아줄게. 여기서 모가지 하나에 천씩 얻더니 총 4천 까고 이런 일 좀 갚는 거야. 어디야? 좋지? 독사파 조직원 중 하나가 사체를 잘못 썼다 놈들에게 물리고 이 사실은 무슨 일이야? 곧바로 독사파 두목 기회에 들어가는데. 그쪽에 앉아자요. 넌 누구야? 누구야 누구야? 그 쟁이지. 얘 얼마라고? 원래 이 역인데 전마 소모가지 하나 값은 깎아줬다.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죠. 독사파가 왜 독사파인지. 독신부터 내뿜는 독사파 두목 아우라. 넉넉하게 넣었다. 근데 내 누운 줄 아니?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? 또라이야 뭐야 이게. 하지만 진짜 독침을 품은 건 이쪽이었죠. 너 누군데? 뭐? 말해야지 언제. 이 발다리 다 잘라라. 그렇게 이 바닥 조직 평정에 나서기 시작하는 남자. 이번엔 이수파의 거점을 찾아가는데. 넌 누구야? 어, 왔니? 왔니? 여기 네가 봐주는 가게라며. 너 마자판도 한다며. 돈 많이 벌겠다. 내가 그거는 아예 건드릴게. 여기는 우리한테 넘기라. 너 진짜 죽고 싶니? 하지만 이미 밖에선 기선제압을 당한 상태. 그거 빼면 죽는다. 그렇게 모른 채 하는 게 상책인 장첸이란 남자. 이제 여기는 의심도 하지 말라. 알았어. 눈 뜨고 가게를 뺏긴 이수파. 그리고 눈 뜨고 못 볼 상태로 발견된 독사파 두목. 큰일 났다.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. 어? 보통 아니고 확실히 곱빼기로 커질 게 분명한 이 사건.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. 사실 쌈박질 범죄 도시. 사람 고치던 시애틀과는 다르게 병원에 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이곳. 장첸 무리가 장악한 이수파의 옛 게임장으로. 밀고 들어온 놈들은 이수파들 씨다. 그렇게 보복도 했겠다. 어머니 회가변에서 비로소 웃는 이수파 두목. 그런데 개도 안 건드리는 잔칫날에. 야, 저 X끼 잡아라! 겁 없이 들이닥친 장첸의 사냥개. 그렇게 물고 뜯고 해보잔 분위기 속에 옛날 G.O.D 시절 마냥 드라이 아이스 효과 사이로 걸어오는 아이돌 오빠. 또라이 캐릭터도 찰떡같이 소화하며. 장수! 절대 밀리지 않는 존재감 과시하는데. 내 얼씬거리지 말랬지. 너 내 누군지 아니? 발빛 작쟁이야 이 X야! 그렇게 이수파 두목까지 제거해버린 놈. 꼬리가 길면 잡힐까 곧바로 도주를 계획하는데 아무 일 없던 듯 빠져나갈 수 있을 거란 그의 예상과는 달리. 다 쌌냐? 싸질러 놓은 사고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이분이 나설 수밖에.
휴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. 세금도 안 내는 X가. 역시 국가 공무원다운 지적질. 혼자야? 어, 아직 싱글이야. 전설의 애드립 앞에 흔들리는 동공. 그 비행기표 어떡하냐. 오늘 못 갈 것 같은데. 재미의 출구를 완벽히 봉쇄한 이들의 끝장 액션. 야수 같은 두 남자의 뒤끝없는 대결 뒤 마 형사는 과연 어떻게 됐을지 잠시 후 범죄도시 2로 돌아옵니다. 자, 이젠 범죄도시 2입니다. 베트남에서 부동산 개발을 꿈꾸는 한 부잣집 자제께서 투자 물건을 찾아오셨으니. 어때? 좋지? 호치민도 가깝고 우리 최 사장 리조트 짓기에는 딱이지. 관광객들 엄청 찾아올 거야. 근데 누구 만났다 그랬지 오늘? 아, 렌트카 사고 크게 하는 사람인데 최 사장 꼭 한번 만나자고. 그에게 좋은 투자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현지 브로커. 네, 안녕하세요. 최영규 사장님.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안 더우세요? 괜찮아, 추워질 거야. 너 돈 많다며. 차에 올라탈 때와 네. 타고 난 뒤에 온도차. 돈 많은데 의심은 적었던 게 문제. 네 눈에는 내가 렌터카 하는 사람으로 보여. 너 납치된 거야. 대낮에 하루아침에 베트남 범죄 조직에게 납치당한 남자. 그로부터 얼마 뒤 베트남과 하등 상관없어 보이는 금천경찰서 강력반에. 너 베트남이나 좀 갔다 와. 베트남 왜? 유종훈이 알지? 아, 작년에 그 가리봉도 금방 터. 야, 그 방마트 씨요요. 어, 요놈들. 어, 알지 알지. 베트남에서 그 사건으로 자수를 했어. 왜? 아, 나야 모르지. 그러니까 네가 가서 데리고 와. 간만에 비행기 타고 해외 출장에 나서죠. 도주한 금은방 강도 유정훈이 급하게 자수를 선택한 배경엔 이 사건이 있었으니. 조금만 구라침을 죽는다 이 개. 이 경고가 현실이 될 줄이야. 죽는 거야? 강인아가 리조트 사업하는 최용기를 납치하자고 저희를 꼬드겼어요. 돈만 뺏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사람의 목숨까지 뺏었던 해상이란 놈은 해상도나 좀 폰카로.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5억 원이란 금품을 갈취했다는 증언. 사이즈가 큰 사건인 만큼 뭔가 있을 것 같은데. 최근에 최용기로 실종신고 들어온 거 있는지 좀 확인해봐. 아니었다. 실종신고가 안 됐어요. 신고를 한 게 아니었다. 걔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? 이름은 최춘백. 좋은 캐피탈이라고.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다. 이 양반이 명동 사채시장 큰손에. 하루에 땡기는 캐시가 웬만한 재벌들보다 많대요. 아니 근데 아들이 실종됐는데 신고도 안 했다. 이야기인 즉슨 그가 진짜 뭐, 준비한 건 따로 있다는 것. 딱 보니까 최용기 아버지가 납치한 놈들 죽이려고 선수들 보낸 거네. 그 선수들이 이미 강해상에 거처에 잠입했는데 칼소리가 이렇게 나서야. 이건 뭐 횟집 수준. 오늘 횟감이 될 양반께선 일단 모른 척하죠. 그리고 시작되는 강태공의 낚시질. 사운드로만 전해오는 살벌한 액션에 성이 안 찬다며 오늘 이들을 맛깔나게 요리해주실 새로운 셰프 등장. 본격적으로 주방 칼 액션이 시작됩니다. 스치기만 해도 베인다는 손수학부의 거친 매력에 모두가 허덕이는 사이 질 수 없다며 도착한 매력 똘똘 진실의 주먹. 그런데 한 발 늦은 것 같은데. 야, 근데 여행 가방이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죄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노렸네.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 실종자의 여권. 어, 찾았다 최용기. 그 순간 용기 아니고 흉기. 요즘 모두의 추앙을 받는다지만 할리우드까지 접수한 히어로 앞에서 1위도 고법시 덤벼도 돼. 잠시 현실을 깨달은 석구. 네가 강해상이냐? 칼 내려놔. 칼 내려 이야. 자, 마블리를 추앙. 아니 끝까지 반항하라. 자, 놈을 쫓느냐 반장님을 살리느냐 선택의 갈림길 앞에 놈을 선택한 마영사. 과연 이번에도 실적 제대로 올릴 수 있을지.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범죄와의 한판 승부. 딱 한 번만 더 만나자. 내가 한국 갑니다. 형님 여기 찾은 것 같은데요. 대세와 대문의 만남. 야무지게 빠져본 복습과 예습의 시간. 니 내 누군지 아니? 범죄도시 1 그리고 2였습니다.